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네. 상황극을 또 상황극 전문 배우 그렇죠. 두 분이 계시죠. 한택이 씨도 오고 그래서 네. 세 분이 말이에요. 네. 이제 삼각관계가 되는 거예요. 예, 네, 그래서 이렇게요? 네, 네 이렇게 셋이. 그래서 지금 아니 기분 나쁜 표정이에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아니 왔죠? 오늘 잠을 잘못 안 잔 것 같아. 정혜인 씨하고. 네. 전승희 씨가 애인 관계. 애인 관계인데 한태진 씨가 정혜인 씨한테 반해서 불러온 돌이죠. 네. 내가 정혜인 씨를 대 반했다고요? 예, 그렇지. 아, 상황극이야. 네. 그런 상황에서 기분 나쁘신 건가? 네, 그래서 작업을 하고 아니, 저 자리 좀 바꿔 주세요. 그냥 저는 우리 고추 박사님 옆에 앉고 싶어요. 그리고 전승희 씨는 유혹에 네. 빠지지 말라고 네. 설득하는 한태진이라는 사람 이렇게. 이런 사람이니까 조심해라. 아, 나 저한테 이런 관계. 혜인아. 네. 내가 보니까 내 친구 있잖아. 그 누구? 바람둥이 태진이. 아, 그 사람이? 걔는 이상하게 자기 보는 그 눈빛이 이상하더라. 걔 조심해야 된다, 너. 아니,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까 되게 사람 좋던데? 여봐, 야, 난 여자들은 이런 아니야. 게 문제. 아니야, 그 사람 노래도 진짜 잘하고 내가 노래를 또 하잖아. 노래도 진짜 잘하고 배울 좀 있을 것 같고. 너. 아니야, 왜? 절대 그. 무슨 일이 있었어? 시력이 나쁘지. 아니, 난 눈은 좋은데 시력은 나빠. 절대. 내가 저 잠깐 나갔다 올게. 오랜만입니다. 근데 요즘에 승희하고 조금 뭐 관계가 좀 소홀해져 있을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진짜 좋아요, 우리는. 아니요, 그저께 저기 네. 승희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. 둘이 좀 다퉜나 좀 목소리가 좀 변해져 있더라고요. 아니 근데 요즘 지금 행사철도 지나고 해서 수입은 좀 없어서 좀 다투긴 하죠. 아 그러셨구나. 근데 요즘에 좀 부으셨네, 못 먹어서. 아 신경 써서 그래요, 스트레스 받아서. 그래요? 글쎄요, 나는. 근데 그거는 그런데 왜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요즘 또 자주 하시더라고요? 잠자리는 좀 괜찮아요? 아니 그거는 근데 저한테 갑자기 그렇게 물으시니까 네. 내가 싫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럼 짧기는 해도 괜찮아요. 짧기는 해도 괜찮아요. 아 그래요? 네, 저는 조금 작업이 안 나와. 작업을 해야 되지 않아요? 전에 지금 내가 대시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. 너무 기가 세서 못 들어가겠어.